아니 혹시 좀 직접 감식했던 사건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사건 있습니까? 뭐 밀양 화재 사건 관련해서 대기해 본 적도 있고 아. 그다음에 인천의 유조선 폭파 사고도 가봤고 예. 뭐 여러 개 중에 로프를 메고 작업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아 그거 뉴스에 나왔어요. 네. 네. 아 진짜 참. 네. 아파트 외벽 공사를 아파트 하던 외벽 작업자의 작업을 하던 줄을 끊어 숨지게 한 피의자가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외벽 작업자의 밧줄을 끊어 숨지게 하는 일이 있었죠. 양산에 있는 아파트에 외벽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노래를 틀으셨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게 시끄럽다고 그 주민이 한 분이 개절단에서 추락한 사건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장비 문제로 일어난 추락사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조사에 나선 경찰이 단순 사고사가 아닐 수 있다는 증거를 발견합니다. 현장을 출동해보니까 요 작업자들 밧줄이 요 자연스럽게 훼손된 게 아니고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절단한 단면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내부에 있던 사람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던 중 이 아파트 주민 41살 서모 씨를 피의자로 지목합니다. 범행 현장에서 족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족적을 발견해가지고 그 족적과 유사한 동일한 신발이 있는지 세대를 탐문하던 중에 피의자의 주거지에 동일한 신발 문양이 있는 슬리퍼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경찰에서 긴급 사건 형태로 해서 의뢰가 왔는데 떨어진 높을 줄하고 그다음에 그 절단했을 거로 생각되는 뭐 가위나 칼, 커트칼 종류들 이런 것들을 보내주시면서 미세 점검물 중에 나온 게 있으면은 그것이 로프줄 성분과 같은지 봐달라고 했는데 경찰이 한 25개 갖고 오셨는데 그거를 이제 일일이 다 현미경으로 보면서 아 나왔어요. 예, 한 군데에서 나왔어요. 로프 그 성분이 성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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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야. 예.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통보해드린 기억이 있네요. 예, 아, 예, 왜 예. 그러나? 41살 서모 씨가 일주일 만에 현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 씨는 커터칼로 숨진 작업자 김모 씨가 의지하고 있던 밧줄을 끊는 상황을 재현했습니다. 욱하는 마음에 김 씨와 아내, 다섯 아이까지 일곱 식구의 생명줄을 잘라버린 서 씨는 뒤늦은 후회를 했지만 이미 늦어버린 상황. 가장이 참사를 당한 모습을 지켜본 유가족들은 끝내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뭐 절단면을 이렇게 보거나 하면은 이게 어떤 도구로 절단을 했는가도 대충 나오는 거죠? 그건 이제 협업인데 네. 저희 과에서는 못 하고요. 요거는 이제 밑에 흔적실에서 합니다. 그래서 흔적실에서 절단면을 비교하거나 이거 보고 난 다음에 이게 성분 분석이 필요하다 같은지 그러면 저희들한테 의뢰가 오고 저희들이 다시 이제 성분 분석해서 결과를 또 통보해주고 아... 이렇게. 예. 저희가 지금 하는 업무가 약간 다양해서 네 가지 분류로 말씀을 드리면 지문, 족적, 공구흔, 혈흔 형태 이렇게 네 가지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공구흔 분석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모든 공구들이 형태도 다르고 그리고 동작의 특성도 다릅니다. 보통 칼로는 이제 이렇게 왕복 운동하면서 절단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절단해서 절단면을 보면요. 보시다시피 칼은 평면 형태가 되고 보통 이렇게 직선형의 흔적이 생기는데 가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싹둑 자르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날이 진행해서 가운데서 만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가운데가 약간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동작 특성들과 날 자체의 형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어떤 도구에 의해서 손상흔이 생성됐는지를 알아냅니다.